늦어 수왕! 미안하다! 그놈 치치치 온몸에다 막 그렇게 꼭 운동 못하는 놈들이 꼭 입으로 운동을 하더라고. 치치치 이러면서 어?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노래는 갑자기 왜 이렇게 못해? 이거 뭐야 이거는. 치치 하지 말라 치치 치치 하지 말라니까. 왜 진짜 왜 이래. 주머니는 뭐, 뭘 들었게 볼록해 이거는. 동원 참 치치 여러 가지 준비했네. 야, 이빨 앞에가 싹 나갔네 이거. 충치치. 너나 저 운동해야 되는데 왜 늦게 온 거야 도대체? 할머니 밭농사 도와드리려다 주시고 엉치치. 밭에다 뭐 심고 온 거야? 뭐 땅이었어서 힘들었어도. 땅이 없는데 뭐 어디다 심었어 그거를? 어? 오. 야, 머리에다 콩나물을 심었네. 확. 이게 씻는다고 자라나? 겁나 잘 자란다! 너 무슨 뭐 콩나물 국 엎어놨니 거기다가? 어? 이게 무슨 컷이야 이게? 엎어컷이다요. 엎어치치. 야, 뭐 이거만 심었어 너 지금? 버섯심둥. 버섯심둥. 버섯농사한둥. 버섯농사한다고? 아! 버섯을 어디다 심었는데? 아! 겠네 지금. 어? 여기다요. 버섯을 왜 거기서 가져와? 영지버섯 심도. 이거 확 치지 않아 일로. 아, 영지버섯이요.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아유, 내가 이런 놈을 믿고 내가. 아유. 야, 다 모여 엄마. 어? 예. 자, 이제 좀 있으면 챔피언 결전전 아니야? 예. 어? 대회 나가야 될 거니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자, 오늘은 어? 방어하는 기술을 알려 주겠어. 방어하는 기술. 자. 이 주먹에서 눈을 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자, 봐 봐. 자, 자식, 그 쫄고 안 가, 잘 나가 인마. 쫄고 있어 그래. 아이고. 자, 봐봐, 주먹, 자 보고. 아유, 아유, 그렇지. 안 가, 절로. 아이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렇지. 자, 주먹 잘 봐. 자, 그걸 왜 먹어 그거를? 주먹밥이니 주먹밥? 어? 아, 정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놀러 와봐. 이거 뭐 잘 하고 있어 이거? 잘 봐, 주먹에서 뭐 딱, 어? 눈 떼면 안 돼. 자. 오, 야, 이거 봐. 어?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어? 야, 봤지? 어? 야, 이거 봐. 이렇게 주먹에서 눈을 안 떼야 된다구만. 얘처럼 얼마나 잘해? 어? 다 시몬이를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어? 이 치치가 얼마나 잘하는지. 치치 말이야. 야, 목이 떨어지기 떨어뜨리냐 이거를. 어? 이걸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거를. 어? 야, 돌을 버리겠네. 어? 이거 이런 놈이다 한다 정말. 아, 나 정말 내 열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아유 짜증나 그냥. 아유 진짜 니들의 그 챔피언 결정에 나가려면 그 주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옛날에 내가 동양 챔피언 먹을 때 어? 나 왕년에 그 스크류 펀치를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봐봐요. 어? 스크류 펀치 이렇게 어? 걔가 좀 맞다 스크류 펀치 이렇게. 너 뭐 무기 있어 말하는 이씨마! 뭔데 말이가? 초특급 후르츠 펀치를 개발했다요. 어? 어? 후르츠 펀치? 아! 후르츠 펀치가 뭐야? 이걸로 막 뭘 할 수 있어 이걸로? 터져볼래? 상큼하게. 아유 진짜 장난치자 이따 CF 찍어 지금. 아유 나 진짜 챔피언이 나간 자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간 자. 아유 체육관 아직 안 망한 거야? 아니 가만 보는 애들 갖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왔어? 어?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 나간다며. 그래 우리 두 형이랑 붙어가지고 진 사람이 안 나가는 걸로 하자. 자신 있어? 자신 있지. 니넨 왜 다 가만히 있어봐. 야 호르츠 호르츠 봐봐 기회가 왔어. 응? 야 저 봐봐 인마 뼈밖에 없는 놈이야. 응? 네가 이길 수 있어. 응? 한 대만 때리면 돼 쟤. 응? 이 호르츠 포치로 한 대만 때리면 된다고. 내가 대신에 저 자식 약점을 알려줄게. 저 자식은 회오리 펀치만 조심하면 돼. 저 자식은 회오리 펀치를 쓰는 놈이야. 그것만 조심하면 네가 챔피언 결정전에 나갈 수가 있어. 자 슬슬 시작해보자. 야, 야, 회오리 펀치만 조심해. 아, 됐어. 조심해, 잘해. 자, 들어가자. 시봉이 잘한다. 어. 하체 피해. 자, 하체도 낮추고. 피해, 피해. 그렇지. 회오리 잘한다. 펀치를 쓸 시간이구만. 회오리 펀치야.
누가 왔음둥? 야 이 자식아! 오긴 누가 왔봐! 그림자 아니야 그림자! 그림자가 나이키 신고 있으며 신발 신고 있음둥! 야 이 자식아! 뭐가 되더? 야 이 자식아! 자 가자! 회오리 펀치! 어! 회오리 펀치야! 어! 회오리 펀치야! 회오리가 왜 한 곳만 붐둥? 야 이 자식아! 회오리가 아니고 아가리 펀치인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도 못 느껴. 아이 스승은 왔으면 또 오징어 냄새 난다요. 야 자식아. 잘 참았어. 잘 참아냈어. 응? 마지막 공격만 참아내면 돼. 그렇지. 보이매. 저 자식은. 또 있으면? 소나기 펀치까지 쓸 수 있는 놈이야. 자 가자. 소나기 펀치. 오지 마시마. 소나기 펀치. 아유. 진짜 소나기 힘든. 야.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공격해! 됐다! 후르츠 펀치! 터져볼래? 상큼하게! 회오리 펀치! 소나기 펀치! 어떡해! 막 많이 맞고 있어요! 뭐야? 계속 하시보! 왜 안 함둥? 그냥 쓰러져!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왜 대사를 계속 까먹선다! 대사로 엑스케일링인데 난 그걸 자꾸 왜 까먹선다! 뭔 개소리야! 이따가 대본 체크하십니다! 정확하게 7페이지 6번째 줄에 최성빈이 너 뭐하는 거야 하면 두 개가 같이 와서 스케일링하고 있지마!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 너! 이유가 뭐야, 성훈아? 반스가 다 젖었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오빠 컷! 형님! 아, 진짜 짜증나게 진짜. 형님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 오다 당했어, 임마. 그래. 아, 이 자식이 내 얼굴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거 살짝 긁힌 거니까 뭐. 이러면 안 돼, 이거 붕대라도 빨리 감아줘야지. 아니, 붕대. 살짝 긁힌 거. 아니. 붕대, 여기 있다. 순대구만. 오케이. 자, 대. 갈비대구만. 오케이. 여기 있다. 오케이. 대. 요밥대구만.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구나. 네. 이따 먹어야지. 얼굴이 왜 이래? 왜 다친 거야? 이거 빨간 약이 있어야 돼. 빨간 약이. 빨간 약. 빨간 약. 오케이 여기 있다. 아 개참이구나. 아이 빨간 약. 칠리구나. 아 여기 있다. 아 조장이구나. 돌아버리겠네. 개 여기 있다. 아 딸기 우유구나.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구나. 뭐야? 야. 오케이. 이 자식 장난치고 하자 이거 있잖아. 괜찮아? 아 빨간이야. 아 빨간. 빨간이야. 아 고추 참치가 오늘까지네. 뭘 오늘까지야? 뭐 갖고 다니는 거야 이거? 하지마. 이거 봐 이거 봐. 최다 먹을 빨간. 뭐야 이거는? 아 이거는 그 핫바야. 핫바야. 핫바. 들어오세요. 안 치워 봐. 아 야. 야, 우리 아내 어디 갔어? 아 형수님! 네? 형수님! 우리 아내 오다 당한 거 아니야? 이거 그만하는데 형수님! 여보 내 희생의 흔기처 여보 흔기처 알았어 가자 진짜 아니, 어머, 여보, 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여보, 나 몰래 떡볶이 먹었지? 떡볶이 먹었지? 나 몰래 떡볶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미워, 이거 왜 떡볶이를 먹는 거야? 이거, 피구나. 나 좀 이게 아픈 거 안 보여? 아, 가만히 있어보자. 당신네 오빠가 한의사잖아. 어디 가서 그래? 치료 좀 바꿔야겠다 내가. 우리 오빠 한의사인가? 당신 친오빠 한의사잖아. 그런가? 봐봐, 당신 오빠 친오빠 맞잖아. 어머 이 오빠. 아니 이렇게 똑같이 생겼네 친오빠야. 이 오빠는 이씨고 나는 홍씨인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나
진짜 이러면 난 너무너무 속상해. 아니 근데 당신은 그 뭘 하다 이렇게 느끼 다녀? 나는 가꾸는 여성이잖아. 그래서 여보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느라고 늦었지. 이게 양푼 비빔밥 비벼 먹었어? 양푼 비빔밥은 이거 양푼 비빔밥은 짜가고 밥 하나 탕 넣고 계란을 탕 고추장 탕 넣고 참기름에 고마 한 병을 다 넣어 그거를. 이모 여기 참기름 다섯 병만 넣어주세요. 여기 다섯 병 여기 이모 여기라고 여미 여기 안 보여요. 이모 여기 따따따따따따따 일로 주세요. 참기름 다섯 병이야. 사람 좋아 보여? 어머 이거고요 여보. 뭐 지게차 왔어 지금? 아니야. 아니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해봐. 뭘 하고 온 거야? 풀메. 풀메이크업. 풀메이크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아무튼 다들 조심해. 어? 이러다가 우리가 그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어? 연락 뻥딸. 뭐 소리야 이거? 내가 고용한 경호원이야. 어머나 그걸 왜 저기 내 구경하기 전에 버리지 그거? 저거 살아있는 거 맞아? 맞다! 야 내가 저기 이번에 그 고용한 경호원이야. 아 어? 경호원이야?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를 아주 잘하는 놈이라고 들었거든. 강해 보이네. 연락봉다이! 내가 왔다이! 분위기 업됐다이! 어? 너 입 열면 분위기 다운된다이! 가라이! 아 하고 겁나 춥다이! 아 이거 국밥 생각난다이! 너 저기 맞아? 이거 뭐 이렇게 따이따이거리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태국에서 왔다이! 확실해? 아, 그렇다이! 말투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따이따이 그러니까. 오프닝에 너무 쉬었나 봐. 등장에 너무 그러길래 빠르대. 여기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로 저기까지 내려갔다 왔어 이거? 빨간이야 줄까? 뭐야? 왜 이래? 너 대사 까먹었지? 그렇다. 아니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 계속 그냥 기다렸거든. 네가 안 받아줘서 그랬다. 아고 다시 갖고 와라. 아 또 시작이네. 저놈이랑 끝내고 시작한다. 야, 네가 저기 태국에서 온 그 무에타이 맞아? 그랬다. 연락 봅시다. 아, 신난다. 꿀꿀이다. 꿀꿀이 안다. 아니다. 환다. 뚜껑 딴다. 꿀꿀이다. 네 꿀꿀이다. 아니다. 살찐다. 그거 준다고 먹어 임마. 나는 괜찮아. 아깝지만 괜찮아. 이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괜찮아. 당신은 뭘 자꾸 아깝다 꺼내. 아이 깎아주라고. 그녀성이야. 그만하면 좋아. 그래. 어떡해. 니네 한 번만 더 장난쳐봐. 나 자꾸 그러면 나 집에 간다. 어? 누가 나왔어? 맞아 갔네 갔어. 마탱이가 제대로 갔네. 야 손까지 꺼내가지고 닦아봤어. 뭐해 가 누구지 가 새끼야. 야 누구지 김포지 닦아봐줄게. 택시 이거 김포야 돼. 택시 빨리 여기야. 얘 데려가요. 어우 진짜 내 성질이 나. 잘했다. 너 티 안 내려?
몰라, 몰라, 따. 야, 너 저기 태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빈손으로 온 거야? 선물 갖고 왔다. 선물 갖고 왔어?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 됐다. 오, 고구마랑 자몽이랑 쉐키쉐키란 게 있어? 야, 이게 건강에 뭐야? 겁나 좋다. 고자주스 다. 어감이 별게 졸로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 딸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딸기 바나나에 콜라보 고구마와 자몽 고자라는 도시체 어디서 자격지심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내가 확신해. 내가 확신해. 내가 확신해. 야 고맙다. 야, 야. 기분 안 나빠. 야, 나 안 먹어. 야, 너 먹어. 안 먹어, 마. 치워, 치워. 치워, 마. 치워. 나 먹어도 돼? 내가 고자라니. 내가 고자 주스라니. 놓칠 뻔했어. 뭐야? 예. 이것들이 오늘 정신이 나... 안 치워! 뭐 하는 거야, 둘이 지금? 고자를 치우라니. 이게 다... 세상에! 뭐야? 자기 꺼 쳤어. 어머나, 세상에. 모르는 일이야. 잘못됐다. 너 저 태국에서 온 거 맞아? 그렇다! 겁나 몸이 단단하다. 네 몸이 단단하다고? 그걸 보여준다. 어떻게 확인해, 마 우리가 그거를? 보여준다. 뭐야? 아, 강목 아니야? 어. 어? 오. 맨 맨다리인데 맨다리. 오. 오. 잠깐만. 야. 야 이게 왜 그래? 확인했는데 이게 대단하네. 오우 야 이게 오우 야. 나무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아무래도 개구라를 치다 걸린 거 같아. 이런 걸로 자식아 이게 대마 이게 야 우리 거 갖고 와. 아 예. 갖고 와. 에이, 그런 걸로 하면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는. 강무기 자식아 이 정도는 돼야지 인마. 어? 이 정도는 돼야 인마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안다고 인마 이게.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아프겠다 이거. 빨간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사람이 단단한지 안 단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 야, 나 그런 팀이 좀 된다. 앞으로 나와. 잡어, 잡어. 이걸 한다리기나 잡다. 자, 이거. 아, 이걸 한다리기나 잡어. 잡어, 잡어. 잡어, 잡어. 저 한국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 전남 순천 사람이에요. 지금 일산에서 타이 마사지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이 자식 이거 사기친 거네 이거. 어? 야 이놈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왜? 이 강목에다 물을 적셔서 때리면 더 아프다고. 아, 좋은 방법이야. 야 죽는다. 물 뿌려. 물이 없으니까 이게 고자 주스라도 좀 뿌리겠어. 넌 네가 갖고 온 거야 인마. 넌 죽었어 인마. 잘못 맞을 것 같다. 저거 뿌리면. 원, 투, 쓰리. 너 어떻게 할 거야? 어? 총 가져와. 총 가져와 자식아. 총 갖고 와. 어? 어떻게 할 거야 인마? 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식아 인마! 발명왕 왕경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경현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아 조수 풍요시다 앞에 관객 두 번 뒤에는 네 번 이렇게 관객을 모시고 여기는 발 명 전조로 전전전 왕 경 영전으로 영영영 발명 잘합니다 와이프한테 못하고요 아이한테 못하고요 장군님한테 쓰레기고요 발명 빼고 잘하는 게 없는 왕 경 영전으로 영영영 발 명 전조로 전전전 그래요 저 개 쓰레기입니다 저 조금 더 잘할 걸 여러분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마스크들 많이 쓰고 다니실 거예요 여기 남자분 마스크 뒤 숫자 몇 자리 쓰시죠? 94 이 뒤에 있는 이 숫자는 차단율을 말합니다 차단율 마스크가 촘촘해서 그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없죠 그렇지 그렇지 제가 개발한 이 마스크 그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 글쎄요 아마 여러분들 전조로전전전 아, 마 전조로전전전 발명 잘합니다 와이프한테는 쓰레기고요 애기한테는 더 쓰레기 장모님한테는 아주 체질이야 발명만 잘하고 다 못하는 왕, 경, 양양양양양 진짜 인간 개 쓰레기입니다 예.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선생님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좀 빨리 좀 예. 나 재촉하지 마세요 집중하십시오 지금 기대하는 눈빛이 장난 아닙니다 아니 저 친구도 제일 화나는 타이밍이 항상 말리더라니까 너도 경고해요 아 예 빨리 아, 생방송 예 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KF94 우와. 아닙니다 우리는 KF500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원래 이런 걸 개발했어 우와 이분이 우와 KF500 싹 다 500 우와 싹 다 500 우와 완전 최고야 우와 겉보기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와 똑같지만 이 500방짜리 마스크 여러분들에게 실물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우와. 보여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언제 개발했어? 같이 우와. 개발했죠 우와. 자꾸 잘못된 행동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지금 몇 주째 관객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개그에 먹이를 주는 바람에 저 캐릭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고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마스크 안에 제 와. 마이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자 바람을 쐬게 된다면 이 마스크 안에 소리가 들리겠죠 와. 마이크를 통해서 자 조수봉씨 예. 저를 향해서 선풍기를 돌려주세요 아, 선풍기 자 소리가 들리는지 잘 봅시다 교수님 손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아 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 2022년에 1990년도 개그를 하고 아, 선생님 옛날에 심형래 선생님이 이런 거 하지 않았나 뱀 막 자기 아, 선생님 제발 물잖아 이렇게 아, 이런 손이 거 안 돌아갑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 제발 조금만 버텨라 내 쪽으로 돌리라 제발. 내 쪽으로 돌리라니까 이렇게 조금 아니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손만 돌리면 손만 되잖아 돌리... 너는 밥을 떠가지고 이렇게 아, 먹냐 그럼 너는 이렇게 아, 이렇게 먹이야 아, 제발 제발 손아 조금만 붙여볼 때가 다 흘리겠는데 이렇게 아, 그만 그만하라니까 아 제발 버텨라 좀 버텨 제발 손목아 버텨라 제발 손목아 버텨라 아 손목 아파 아 결국 목적지가 거기였군요 와. 그래요 됐어요 찾았습니다 선생님 되잖아요 와 이렇게 하면 자 여러분 바람을 한번 쏘여보겠습니다 제 마스크를 통해서 바람 소리가 들리겠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KF500입니다 자 바람을 쏘여주세요 그렇죠 전혀 들리지 않죠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민감해하는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 아. 황사 황사 자 황사를 어떻게 막아내는지 황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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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이렇게 황달기가 있습니까? 아니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니네 동네는 황사가 이렇게 부냐? 아니 제가 선생님 황사를 뿌려라 해놓고 황사 부는 날 나가면 동네 사람들 다 뒤지겠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뿌리라 그랬어? 내가 아, 이거를... 선풍기 위에다가 꼬집해가지고 이렇게 아,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뿌리고 그게 아니라 선풍기를 앞에 대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꼬집해가지고 아, 뿌리라 그랬잖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뭐 하는 것인가? 아니, 이거를 뿌리 선풍기 앞에다가 멀리서 대고 꼬집하라니까 아, 내가 이거 모든 것짜리 마스크를 안 입고 이거라 그러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머머머머 넌 넥타이부터가 또라이야 넌. 황경여이 걱정하지 마시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그 마스크를 하나 더 샘플로 챙겨왔지비. 그 마스크만 있다면 바로 발명쇼를 이어갈 수 있다야. 걱정하지 마시비. 뭐 자, 톤이 몇 개야 얘? 마스크를 하나 더 챙겨. 아이고 마이크를 가져왔네. 이게 뭐야? 아, 이 주머니에 있었구나. 아이고 마스크 100이네. 아따, 이 여기 주머니. 아 마스크라. 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코너야 이게? 자 발명쇼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 네. 발명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명품 챕터 2. 어이 뭐야? 뭐야 이거 누구세요? 그래요. 슈퍼스타가 될 겁니다 이제. 저만 믿으십시오 선생님. 올 여름 습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습기. 많으실 겁니다. 나의 습기야? 나의 습기야? 여러분이 이놈의 습기냐? 어떤 습기지? 교수님은 좋은 말 하십시오. 제가 쌍욕은 다 먹겠습니다. 왜 누가 그랬냐? 이놈의 습기 고습기야? 누가 잘못했어요? 습기 싫어 싫어 습기 야이 습기야. 진짜 누가 한 명이라도 가까이서 문세윤 눈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얘는 초점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미친 개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께 두 번째 발명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어항 보이십니까? 어항. 저 어항에 있는 어항. 저 물. 어항. 저, 어항. 이게 무슨 어항. 병이야? 뭐야 이게? 어항. 아, 왜 이러는 어항. 거야? 뭐 개한테 물린 어항. 거야? 왜 이러? 개가리에 벌레가 들어간 거야? 아, 왜 이... 자, 이 어항에 자 물이 가득 차 있죠. 자, 이 물이 대한민국 헌법 1조 5조 어항. 대한민국 헌법 재밌네. 어 재밌네. 어항. 너가 3학년이니 4학년이요 내년에 5학년. 재밌죠? 자, 어항. 자, 여러분 즐겁죠? 자. 왕. 자, 저도요. 왕. 저. 왕. 왕이.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왕. 아니야, 박수님. 하지 마. 그런 거 치지 마. 교수님, 저 오왕. 자, 오왕이 아니라 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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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너도 말리지.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저 어항부터 다시 좀. 다 오왕이라고 하잖아, 너도. 봐봐. 이상하다니까. 아니,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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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 혹시 둘이 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거 안 짰어. 예? 안 짰다. 아니 왜 저러는 건지. 안 짰다고 몰라. 미친놈이라고 쟤. 오왕. 안 짰다니까. 오왕. 야, 내가 진짜. 저기 죄송한데 빨리. 아까. 예. 아, 진짜 죽여버리겠어, 진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빨리. 저 어항에 가득 차있는 저 물은 제 방 한칸에서 나온 물입니다. 와. 여러분들은 저 물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오.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가습기, 일명 황습기. 이 황습기는 우와. 저만큼의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이 먹는 저 물, 우리 가습기가 대신 먹어드리겠습니다. 와, 먹어라. 자, 지금부터 빨아들이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와. 왕 둥둥 저 부표야? 아니 왜 근데 얘를 물을 먹어라라고 이렇게 물에 빠뜨려라 뭐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내 관객분들이 이거 습기를 먹고 산다 그랬지. 내가 언제 이거 가습기를 아,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어? 아 이거 어떻게 그럼 제가 꺼내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꺼내 빨리 빨리 해. 이거 빨리 꺼내라고. 감전되는 뭐 하는 거야? 코드를 안 꽂았잖아. 아, 뭐
이 녀석 이거 어? 땀을 아주 많이 흘리고 있네. 땀을 많이 흘리고 이때는 덜렁덜렁 그럴 때는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이런 걸 발라줘야지. 어? 괜찮지? 아이고 그거 움직였다고 또 배도 땀이 찼네.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발라줘야지. 어? 발라줘야지. 나는요 어저께 황재성 열대야에 모기가 많구나. 아이고 공교롭게 모기를 여기 마스터 포인트 쪽에 몰렸네. 아이고 건질러라. 아이고 건질러라. 아 왜 이리 좋을까? 아이고 아따가 왜 이리 좋을까? 아이고.